강원도와 18개 시군의 내년도 당초 예산이 올해보다 10.5% 늘어난 16조 1,8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강원도 본청의 내년 당초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7,699억 원 늘어난 5조 8,32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. 강릉시는 올해보다 10.8% 늘어난 1조 473억 원으로 편성돼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고, 삼척시 5,958억 원, 동해시 4,416억 원, 속초시 4,105억 원, 태백시는 3,70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. 또 정선군은 4,510억 원, 고성군 3,542억 원, 양양군은 3,16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